안녕하세요. 화요일 좋은 아침 함께하는 3분 공감 윤정근입니다. 동쪽 하늘 떠오르는 아침 햇살로 마음의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히고요. 어두운 곳 희망부터 하나하나 찾아내는 오늘이 되시기를 빌어봅니다. 눈부신 가을 하늘 햇살처럼 밝은 희망으로 비춰지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요. 10월의 첫 화요일 멋진 하루 멋진 시작을 응원할게요.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. 아침에 함께하면 참 좋은 글. 오늘은요,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입니다. 아침에 일어나며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듯이 내 마음도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서 진실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면 좋겠습니다. 집을 나설 때 머리를 빗고 옷 매무새를 살피듯이 사람 앞에 설 때마다 생각을 다듬고 마음을 추스려 단정한 마음가짐이 되면 좋겠습니다.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하듯이 내 마음도 아프면 누군가에게 그대로 내보이고 빨리 나아지면 좋겠습니다. 책을 읽으면 그 내용을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듯이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그의 삶을 이해하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내가 되면 좋겠습니다. 위험한 곳에 가면 몸을 낮추고 더욱 조심하듯이 어려움이 닥치면 더욱 겸손해지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내가 되면 좋겠습니다. 어린아이의 순진한 모습을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듯이 내 마음도 순결과 순수를 만나면 절로 기쁨이 솟아나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. 날이 어두워지면 불을 켜듯이 내 마음의 방에 어둠이 찾아들면 얼른 불을 밝히고 가까운 곳의 희망부터 하나하나 찾아내면 좋겠습니다.